이상한 나라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또는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생명체에 기생해서 사는 좀 이상한 존재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에다가 이상한 나라에 뭐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요,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조금 약간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나라의 바이러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고요. 이러한 제목 하에서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것이 뭐 사람 세포가 됐건 식물 세포가 됐건 세균이 됐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의 예로서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누가 뭐래도 일단은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뭐 엔트리라고 해놨지만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손을 많이 만들 텐데, 그 자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유전 물질은, 이 경우는 이제 DNA를 예로 보여드리는데요, DNA를 많이 증식해가지고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걸 싸기 위한 단백질 껍질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아까 센트럴 도그마 보여드린 것처럼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 자손을 만들 것입니다. 너무나 뭐 단순한 그림 같은데요. 이러한 단순한 이 규칙을 모든 바이러스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질 이중층 구조가 있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그럼 세포의 세포막도 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막과 이 세포의 세포막이 이게 퓨전, 융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융합이 일어나면은 바이러스의 이 안에 쌓여있던 이 물질이 결과적으로 세포 질환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지질 이중층을 가진 것이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바이러스한테 잡아먹히는 것처럼 일단 이런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뭐 이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질 이중층을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라면 단백질 껍질로 쌓여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이 단백질 껍질과 결합을 하는 이 세포,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그 세포들을 숙주세포라고 그러죠.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기생체가 되는 것이고 걔네들이 침입해서 증식하는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숙주세포에 어떤 특이적으로 단백질, 단백질 결합으로 결합을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꼭 주사기로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예를 들자면 사람 세포에는 들어가는데 무슨 돼지 세포에는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람 세포에 들어가더라도 신경 세포에는 들어가는데 혈액 세포에는 안 들어가고요. 아주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제가 이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이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모집화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바이러스를 확대한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어떤 바이러스의 특정, 여기 이렇게 모집화된 이런 하나하나의 단백질들이 바로 확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네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세포, 숙주세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부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 숙주세포에서는 또 그 숙주세포 나름대로 몇 가지 단백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이 숙주세포의 단백질이 아주 특이적으로 친화성을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HIV 같은 경우는 이 CD4라는 이러한 단백질을 가지는 이러한 특정한 면역세포에 들어가는 친화성이 있는데요. 이 면역세포들은 이 CD4라는 단백질을 가지는 것을 HIV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자신의 면역세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틴들이, 단백질들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HIV는 또 역시 바로 이 단백질에 자기 단백질에 아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아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앵커, 무슨 뭐 어디다 딱 화살을 박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박아서 이 세포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 있는 대충 그려져 있는 이 단백질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딱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빨간색 부분 또는 오렌지색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이런 단백질들과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학자들이 심지어 저 빨간색 부분이 어딘가, 저 오렌지색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막 이런 구조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또 실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저런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부분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 저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숙주의 단백질에 결합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면역 반응으로 항체가 생겨서 저 빨간색이나 오렌지색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이 결합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것도 역시나 저희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서 바이러스의 결과적으로는 증식을 막는 그런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단계, 이 바이러스들이 자신의 DNA나 RNA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손을 어떻게 만들까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세균 같은 경우는요,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균들은 그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뭐 30분에 한 번 분열을 하다 보면 한 번에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그런 이분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런데 그런 효율로 보면은요, 바이러스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 DNA나 이런 유전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섞어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자손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조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정20면체 바이러스인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또는 빨간색, 노란 색깔로 다르게 표현된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로만 이 바이러스 껍데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뭐 DNA라면 또는 RNA라면 그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 단백질의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친화도, 그러니까 특이적인 결합에 의해서 저절로 DNA나 RNA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저절로 친화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저절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냥 섞어주면 알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균의 이분법 같은 것보다는 아주 효율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온다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증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항체가 먼저 결합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단백질이 숙주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굉장히 우월한 좋은 면역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똑같은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면 결국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에 자꾸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체가 결합을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널리 알려진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 기전입니다. 한 가지 전제는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항체의 결합은 저해해야 되지만 사실 아까 그 숙주단백질과의 결합은 또 저기 망가지면 안 되겠죠. 바이러스는 또 기가 막히게도 그런 수를 또 잘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면역반응 회피에 좋은 예가 되고요. 왜 유독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종들이 많이 나오나, 변종들이 많이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힌트가 되는 것인데요. 다른 바이러스들은 안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유전 물질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덟 조각으로 이게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에도 감염되기도 하고 새, 조류에도 감염되기도 하고 사람에도 감염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뭐 돼지에 있던 것, 새에 있던 것, 사람에 있던 것들이 우연히 뭐 돼지에서 한꺼번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런 유전 물질들이 막 통째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굉장히 아까 이 처음 있는 바이러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유전 물질이 교환이 돼버렸죠. 만약 이렇게 새로 나온 바이러스가 다행히 사람에 감염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면 사람은 저런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유행이 확 돌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대규모 유행을 가끔씩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은 짧게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리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오히려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이 파트가요. 이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전략이 또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잠복입니다. 잠복.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시고 그럴 때 입술 주위에 단순 포진이라고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단순 포진이 있다가 저희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죠. 다 나은 거는 맞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이러스는 저기 신경절에 가서 그냥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증식도 안 하고 바이러스의 어떤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인 거죠. 그러니까 잠복을 하다 보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면역계가 어떻게 또 찾아내서 공격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또 이게 또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 포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익숙하신 이 수두와 대상 포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두 한 번씩 앓고 가는 것들 많이 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수두가 앓고 난 다음에 없어졌죠. 저희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기 신경절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땐 사실은 저희가 건강할 땐 그것이 숨어 있건 아니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질병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유행한다기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이 대상포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0년, 60년, 70년을 숨어 있다가 이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그랬을 때 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대상포진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알겠는데 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이 증식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그걸 회피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 어떤 이 전투 싸움이랄까요?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질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세포에 들어오면은요. 이 바이러스들은 아까 단백질을 제가 만든다고 이제 만들 때 왜 바이러스가 기생생물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결국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생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감염된 세포에서 이 숙주세포도 살려면은 자기 단백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들을 전부 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 그냥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숙주세포는 자신의 정상적인 어떤 대사나 어떤 그 세포의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세포가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 감염된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 좀 직관적으로 예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암이 바이러스에 의한 건 아니죠. 당연한 것인데요. 바이러스 중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이나 두경부암 일으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요. 뭐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10년, 20년 동안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여드렸는 여기 나열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 좀 약간 좀 뜻밖일 수 있을 텐데요. 좀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리 몸에는 P53 또는 RB 이런 암 억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이런 암 억제 단백질들은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증식한 것을 막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암에 반대되는 작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암 억제 단백질들이 있는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들은 직접적으로 이 P53, RB, 이런 P21 이런 암 억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지도 않고 또 세포가 증식이 제어되지도 않아서 결국 암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이러스를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항바이러스 같은 치료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백신 같은 것이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가장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백신의 원리는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운 좋게 저절로 나으면 다시 잘 안 걸리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걸 실제로 감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백신을 이제 가짜 감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면역 반응의 한 특성인 메모리, 기억이 남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나 백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반응이 세기가 좀 약하고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백신을 맞아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가 남아있으면 결국은 바이러스에 실제 감염되는 것은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반응의 강도가 굉장히 세고 또 아주 재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 원칙은 뭘까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병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요. 가장 고전적으로 쓴 것이 맨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르말린 같은 것으로 인액티베이션을 시키면은요, 불활화라고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세포에 감염돼서 증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유사하게 남아있죠. 껍데기 같은 것이요. 이런 것을 백신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고전적으로 쓰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어테뉴에이션, 그러니까 약독화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주기는 하는데 이건 질병을 거의 안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백신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대에는 좀 더 생명공학 시대가 되면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만을 유전공학 기법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뭐 바이러스의 껍데기만 거의 유사하게 만든 바이러스 like particle,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신에 요즘에 있는 또 하나의 또 백신을 만드는 스트레이티지 전략인데요. 바이러스 단백질을 주지를 않고요.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코딩하는 가지고 있는 DNA를 아예 백신으로 줍니다. 그럼 그 DN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뭐 DNA 백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의미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류가 좋은 백신을 많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표적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 못했습니다. 인류가. 왜 어떤 건 이렇게 힘든가. 이걸 어떤 논문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 항원이 너무 자꾸 바뀌면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말하자면 좀 과장하게 얘기하면 HIV는 하루가 다르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아까 제가 면역 반응에서 항체 면역 반응하고 T세포 면역 반응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바이러스는 특성상 그 감염을 제어할 때 항체가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미 성공적으로 백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 T세포라는 그 면역 반응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많이 백신을 못 만들었습니다. HIV가 다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백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은 또 백신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HIV 같은 것만 하더라도 백신이 지금 없긴 없습니다만 HIV에 대한 백신을 지금 오늘 만들어야 되냐 내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루가 급한 문제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빨리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진짜 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뭐 유행을 했다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1년 동안 2년 동안 개발하는 건 좀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현실을 좀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해결책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논문에 한 나온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튀어나온다면 우리가 일주일 안에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제시하는 논문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빌 게이츠,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 재단에서는요. 이런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재빠르게 만드는 전략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투자하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제목을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제가 지금 오늘 바이러스의 물론 특성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바이러스와 우리 몸과의 어떤 전투라는 싸움? 전쟁? 약간 이런 약간 은유가 좀 어울릴 법한 그런 강의를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뜬금없이 또 함께 하자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여기 지금 이 뒤에 있습니다만 뭐 휴먼 바이롬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프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하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이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사실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 문제는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약간 또 이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신변종 바이러스라는 건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공존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경계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빠르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